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뭐 지나치는 것처럼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예, 새로운 뭐 종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재발견됐다든지 멸종을 한 줄 알았던 생물이 재발견됐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아니, 특이한 동물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못 지나치는데 오늘 또 그런 걸 발견했네요. 예, 중앙일보 기사고요. 애니띵이라고 하는 그 한 꼭지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오요요요. 카멜레온인데, 여러분, 이게 색깔이 바뀌는 동물이잖아요. 아, 이거, 보시면, 봐. 야, 색깔이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엄청 달라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도 있는데 이건 일단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00년 만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볼츠코 카멜레온이라고 하네요. 신기하게 생겼는데 눈을 위아래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조심조심 나뭇가지 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가 하면 잎사귀처럼 초록색인 녀석도 있는데요. 초록색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다는 건가? 변하는 거 안 나오나? 변하는 모습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다. 보통 때는 초록색이지만 화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이렇게, 그죠? 우와! 흰색부터 파란색에서 보라색까지 이렇게 바뀐다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이거 신기하네. 와, 여러분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보면 1913년 이후 사라졌대요. 그런데 보시면 멸종된 줄 알았는데 이 카멜레온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발견됐다는데,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섬이 그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섬인데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섬이고 여기에만 사는 독특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 카멜레온이죠. 그렇죠? 그래서 100여 년 전인 1893년에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그죠? 이 카멜레온을 처음 발견한 탐험가 알프레드 볼츠코의 이름을 따서 볼츠코 카멜레온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 카멜레온이 1913년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다. 107년 만에 발견된 건가? 그래서 세계 야생생물 보존협회는 볼츠코 카멜레온을 꼭 찾아야 하는 사라진 25종의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18년 마다가스카르 북서쪽을 탐험하던 연구팀이 멸종될 줄 알았던 볼츠코 카멜레온을 발견했다. 그런데 유전자 확인을 통해 비로소 100년 전에 사라졌던 카멜레온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난달 30일 과학저널에 공식 발표했다. 10월 30일인가 봐요. 10월 30일. 그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색을 바꾼다는데, 이거 어떻게 바꾼지 신기하다. 이렇게 점점 바뀌네요. 그죠? 흥미로운 건 이 카멜레온의 몸 색깔인데요. 수컷은 주로 초록색인데 암컷은 화려한 색을 자랑한다. 보통은 수컷이 화려한데, 그죠? 요거는 암컷이 화려하대요. 야. 신기한 건 암컷이 기분에 따라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꾼다. 보통 때는 밝은 초록색이더라도 이렇게 점점 바뀌면서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거죠. 보라색까지요. 그죠? 근데 막 점도 있고 무늬가 되게 화려하네요. 예쁘네요. 그죠? 그런데 4, 5개월밖에 못 산대요. 야, 몸값이 비싸겠다. 그런데 볼츠코 카멜레온은 왜 100년 넘게 존재를 감췄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슬픈 건 카멜레온이 얼마 살지 못한다. 보통 카멜레온 대부분의 시간을 알로 산다고. 매미랑 비슷하다. 그죠? 매미도. 아, 매미는 유충으로 살다가, 그죠? 성충은 한 몇 주밖에 못 살잖아요. 11월에 부화한 뒤에 폭풍 성장해서 이듬해 1, 2월에 다시 알을 낳고 2, 3월에 죽는다. 야, 너무 짧다. 이처럼 성체로 사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희귀 카멜레온 종을 찾기 어렵다. 또한 남반부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이 기간이 우기래라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 눈에 띌 확률도 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구나. 그 사라졌다고 오해할 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우기에는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충류 학자이자 탐험대를 이끈 프랭크 글로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카멜레온이 오랫동안 실종됐다는 게 믿기 어렵다. 면서 그들의 서식지가 우기 동안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가 카멜레온들은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는 이렇게 위장색으로, 그렇죠? 이파리처럼 이렇게 감추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발견하기도 힘들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볼츠코 카멜레온이 발견된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카멜레온 종의 거의 절반이 서식할 만큼 카멜레온의 천국으로 불린다. 그래서 96종의 카멜레온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마다가스카르에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카멜레온도 여기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작으면 한 손바닥만 할까 해서 봤는데, 새끼손가락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섬 지역은요, 다양하게 진화하게 되는 게 고립돼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그죠? 그래서 보통 섬에 사는 동물들이, 고립된 동물들이 굉장히 진화를, 독특하게 진화를 하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고유 종, 거기에만 고유하게 있는 종들이 많죠. 하지만 잦은 산불과 벌목 때문에 카멜레온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진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물들이 사라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 저기 브라질이나 이런 열대림도 마찬가지, 그죠? 그뭐 해양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로 인해서 카멜레온의 개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탐험에 참여했던 잔호텔리는 볼츠코 카멜레온은 이 지역의 보존을 위한 강력한 깃대종이다. 깃대종이라는 게 그건가 보다. 어떤 표지가 되는 종이다 이런 거겠죠, 그죠? 서식지를 우리가 살고 싶은 것처럼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볼츠코 카멜레온처럼 믿을 수 없는 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야, 이런 동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진짜 신기한 놀라운데, 그죠? 이거 보존해서 우리 후대들도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 지구엔 다양한 생명체가 있고 우리 이걸 모두 아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 의식을 꼭 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은 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될수 있으면 일회용품 같은 것도 안 쓰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탄소 배출 같은 것도 생각해서, 그죠? 여러 가지 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제품도 좀 사용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귀여운 여기 화려한 멸종될 줄 알았 된줄 알았던 카멜레온이 다시 발견됐다. 그런데 언제 다시 멸종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죠? 그렇게 지금 취약한 상황에 있다. 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올 테니까요. 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